20대 남성이 빠진 맨홀은 철제가 아닌 균열에 취약한 얇고 낡은 콘크리트 맨홀이었습니다. 사고 맨홀은 이렇게 철제로 바뀌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오래된 콘크리트 맨홀들이 남아 있습니다. 맨홀 관리는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다치더라도 구청 차원의 손해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은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많게는 연간 2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주민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개물림과 화상치료비 등 지역마다 보장 항목은 제각각인데 맨홀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어서 다치더라도 보장을 못 받는 구군이 수두룩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에서는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아야 1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이 모든 사건이나 재난에 다 적용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부산시가 든 시민안전보험도 사망사고 보장이 대부분이고 맨홀은 없습니다. 결국 국가배상 하나만 남는데 피해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고하고 과실 여부도 증명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보도 이후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하수도 맨홀 17만 개를 전수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철제 맨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도 전체 40만 개 맨홀을 확인하고 노후 맨홀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20대 청년이 길을 걷다 밟은 맨홀 뚜껑이 부서져 그 속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맨홀 뚜껑은 철제보다 훨씬 싸지만 그만큼 균열에 취약한 재질로 만들어진 걸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런 맨홀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KNN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인도위 맨홀을 밟았다가 뚜껑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빠진 겁니다. 다행히 팔을 걸쳐 생명은 건졌지만 어깨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밟는 느낌이 났는데 그리고 그대로 다리 빨려 내려갔어요. 빠져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서 진짜 엄청 무서웠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뚜껑이 부서지면서 현재는 이렇게 뻥 뚫린 상태인데요. 그 깊이가 2m가 넘습니다. 바닷가 근처라 아래로 바닷물도 지나가지만 추락 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나가기 직전에 아이들이 지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빠졌으면 아마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나가다. 사고 맨홀은 도시 미관상 주변과 어울리게 만들어진 이른바 조화 맨홀로 콘크리트 재질입니다. 철제보다 5배 정도 싸다는 장점에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됐는데 철제보다 균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사고 맨홀 인근에도 균열이 난 맨홀들이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이 맨홀이 부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파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종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인도위 낡은 콘크리트 맨홀이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으로 변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부산에서 길 가던 사람이 콘크리트로 만든 맨홀 뚜껑을 밟았다가 그게 갑자기 부서져서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이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는데 겉보기에는 뭐 같은 맨홀이라고 해도 하나하나 뚜껑을 다 열어봐야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KNN 조진욱 기자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길을 걷다 맨홀 뚜껑을 밟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뚜껑이 부서지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가 난 맨홀의 두께는 2.5cm로 지난 2006년에 설치됐습니다. 사고 이후 관련 기관마다 낡은 콘크리트 맨홀을 찾는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지 않고서는 그 안에 어떤 재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자체 전산망에 맨홀 현황을 적어놓는데 콘크리트나 주철 같은 재질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맨홀이지만 그 속에 철근이 포함됐거나 추락 방지망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일일이 열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설치된 맨홀만 27만 개가 넘습니다.
맨홀이 위치라든지 뭐 개수가 지금 등재는 되어 있는데 조화 맨홀이라고 따로 구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제품을 조금 이제 뭐 싼 제품을 쓰는 경우도. 낡은 콘크리트 맨홀의 교체나 보강 공사가 시급한데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 해안가 지역의 특성상 맨홀 아래로 바닷물이 지나가다 보니 염분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산염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열화 인자들이 있는데 해수에 노출된 상태에서의 어떤 콘크리트는 열화가 속도가 더 클 수 있다. 사람이 밟아서 그랬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맨홀 수는 340만 개. 맨홀 뚜껑과 관련해 보다 꼼꼼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